제25호 태풍 콩레이가 1시간 전쯤 경남 통영 부근에서 상륙해 현재 내륙을 관통 중입니다. 북동쪽으로 이동 중인 태풍이 경북 포항 근처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앞으로 두세 시간가량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네, 그럼 먼저 조금 전 태풍 콩레이가 상륙해 지나간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영 동호항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성준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50분을 전후해 통영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강풍은 잦아들고 있고 비도 소강 상태입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우려했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정박해 있는 어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에는 여전히 강풍경보가 발령 중이고 통영 매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8.2m를 기록했습니다. 또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10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경남 지역 각 항구마다 16,000여 척의 선박이 대피해 있고 여객선 30여 개 항로의 운항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가 대기호와 마찬가지로는 오전 9시를 기해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영의 만조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로 태풍이 통과하는 시간대와 겹치지 않아 우려했던 큰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영 동호항에서 SBS 송승준입니다.